괜찮겠습니까? 네. 사인 주시면 제가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중단하십시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가짜뉴스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의 증가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가짜뉴스로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거나 국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